이른 새벽에 집을 나온 아이는 왜? 편안한 집을 놔두고 남의 집 비닐하우스에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원래 잠을 잘 못 잤어요? 많이 안 자요. 한 9시나 10시나 돼서 자면 2시도 일어나고 3시도 일어나고. 원래 새벽잠이 잘 없어요? 새벽잠이 없어도 절대로 대문 밖에 요 방 길가 저도 안 나갔어요. 그럼 그날따라 왜 나갔어요? 그렇게 뭐 지 운명이 똑같이 불리니까 그렇지. 민욱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데다 잠에서 깨고 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데요. 마치 꿈에서 덜 깬 표정으로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곳저곳 방안을 돌아다녔답니다. 하룻밤에도 수차례 잠들었다 깨고 다시 잠드는 일이 반복됐다는데요. 그런데 아가 새벽에 나와서 자꾸 댕기만. 댕긴데요. 그네도 타고. 뭐. 네, 새만 내면 안 돼요. 보통 잠을 한 2시쯤, 새벽 2시에 자고 5시쯤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네.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누가 잔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아이의 이상한 잠버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가지 않은 곳까지 간다면 몽유병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불을 켜고 움직이는 행동들, 아이가 자폐증이나 정신질환이 있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행동들이 나타났었다면 굉장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죠. What is going on? What are you doing? 몽유병이 의심된답니다. 몽유병은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주로 나타나는 몽유병은 잠에서 깬 뒤엔 수면 중에 한 행동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선 수면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자살 혹은 살인을 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성적인 판단하고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설명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짧게는 수분 걸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수십 분에서 한 시간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겉으론 잠에서 깬 듯 보이지만 한 시간가량 잠에 취해 있답니다. 누군가 깨워도 혼란스러운 상태가 얼마간 이어진다는데요. 민욱이 역시 마찬가지였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평소엔 가지도 않은 강가로 향했던 건 아닐까요? 그 아이는 인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다. 발달장애들이 그런 위험 요소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몽유병보다 발달장애가 있는 민욱이의 몽유병이 훨씬 더 위험하고 문제가 컸을 거랍니다. 그런데 민욱이의 몽유병을 주위에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 혹시 몽유병 같은 게 있어요? 뭔 병? 몽유병. 목종병이 있는데. 몽유병이 있었어요? 몽유병이 있었나요? 집에서만 깨가지고 들여놨다가 몽유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지. 누구의 잘못도 또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는 그런 관리망이 적고 의학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욱인 마을에 몇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조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를 착해. 아이가 이뻐요. 통통한 게 동글한 게 말을 어디 다 해. 가슴 아프지.
이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숨어버린 6살 민욱이